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TV나 모니터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중국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사이트는 일단은 배송비가 따로 붙기는 하지만 알리나 뭐 다른 여타 사이트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타오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로그인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배대지 설정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몇 가지 좀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의 모델명을 일단 알으시면 좋습니다. 만능 LED 인버터라고 검색을 하면 네. 5460원짜리 11번가에 옥션이군요. 여기 보면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CA-188이라고 모델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타오바오에서 가시면 CA-188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물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 8.5엔짜리도 있고 7.8원짜리도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수량을 10개 맞추고 지금 구매 하면 로그인을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록이 나왔고 여기에 그 7.8원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돈 7.8원인데 이제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계산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8원이라고 잡고 8 곱하기 180원을 하시면 이제 1440원입니다. 기간은 한 2주 정도 최장 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 타오바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합니다. 여기서 일단 빨간색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의 창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제가 끝났습니다. 구매를 해주셨으면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포스트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팀에 지금 제가 구매한 이 내역을 이제 넘겨주고 이제 배송 대행을 이제 이쪽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배송 대행이라고 있죠? 배송 대행에서 어떻게 배송을 할 건지 뭐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한 거를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칭다오 해상, 칭다오 항공이 있는데 저는 저렴한 칭다오 해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 주의사항에 동의하시라고 하니 해주시고요. 배송 대행 신청하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부품 뭐 컴퓨터 부품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CA-188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단가를 쓸 때 이 모두 합계 금액을 쓰면은 이 여기 통관하는 분들이 좀 놀라십니다. 그래서
중국 돈으로 아까 8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8원이라고 하시면 되고, 수량은 10개. 그리고 주문 번호는 어디 갔냐 보면 주문 번호가 제가 구매한 게 어딨냐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기저기 눌러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구매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 이때는 이제부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주문번호라고 지금 올라오죠.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포스트팀 주문번호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블루 수량 10개. 트래킹 넘버는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사이즈는 10에 한 3cm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품 URL을 통째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그럼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뭐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뭐 검사를 뭐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기본 검수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이름하고 개인 통관번호, 예전에 이제 부여받은 게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는, 예, 요것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제 주소, 그리고 전체 동의. 뭐 검수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뭐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해야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면 이제 배송 신청이 됐습니다. 물건이 도착을 하면 제가 또 마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건이 부상 없이 잘 도착했네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제가 시킨 수량과 정확한 모델 넘버 다 확인했고요.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